안녕하세요, 요가안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몸 전체가 개운해지는 전신 스트레칭입니다. 내 몸이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매 순간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래요. 자, 그럼 매트에 수카사나로 앉아서 시작합니다. 편한 자세로 앉았다면 이제 두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얹습니다. 나의 호흡에 집중합니다. 깊은 숨이 코를 통해 들어가고 깊은 숨이 코를 통해 나옵니다.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숨을 통해 내 몸을 정화시킵니다. 숨을 통해 머릿속을 비워냅니다. 이마도 부드럽게, 어깨도 편안하게 숨을 마시고 내쉬고 눈을 감은 상태로 가볍게 목으로 원을 그립니다. 마시는 숨에 왼쪽으로 움직이며 뒤로, 내쉬는 숨 오른쪽을 지나 앞으로, 마시고 내쉬고, 무리하지 않는 가벼운 웜업.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반대쪽으로도 세 번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척추 곧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두 눈을 뜨고 마시는 숨에 두 팔 크게 원을 그리며 머리 위로 들어올립니다. 손바닥 맞대고 내쉬는 숨 가슴 앞에서 합장합니다. 마시는 숨에 어깨 시원하게 두 팔 머리 위로 원 그리고 내쉬는 숨 가슴 앞에서 합장. 마시고 두 팔 머리 위로, 내쉬고 양손 가슴 앞으로. 척추 곧게 세운 상태에서 왼팔 몸통을 지나 오른쪽으로 뻗고 반대팔로 걸어 가볍게 몸쪽으로 당깁니다. 왼 팔뚝을 시원하게 늘려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오른팔 몸통을 지나 왼쪽으로 뻗고 반대팔로 걸어 몸쪽으로 가볍게 당깁니다. 오른쪽 어깨와 팔뚝에 자극이 올 정도로. 발을 풀어주세요. 다리는 교차시킨 상태로 왼발을 오른발 앞에 놓습니다. 척추로 원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호흡과 동작. 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한 손 한 손 바닥을 짚으며 상체를 숙입니다. 등이 말리지 않도록 꼬리뼈에서 정수리까지 척추를 길게 늘려주세요. 내 배꼽과 발이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왼쪽 고관절에 오는 자극을 느낍니다. 다시 상체를 일으켜서 그대로 왼다리 접은 상태로 들어올려 두 팔을 다리 아래로 넣습니다. 발목 당긴 상태에서 척추 세우고 왼쪽 오른쪽으로 다리를 흔들흔들 움직입니다. 왼 힙에 오는 자극을 느껴보세요. 손을 풀고 발을 내립니다. 발을 바꿔주세요. 오른발 몸에서 멀리. 그대로 다시 한번 척추로 원을 그립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호흡과 함께 움직임을 연결합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그대로 두 손 조금 조금 앞으로 뻗어 상체를 숙입니다. 마찬가지 꼬리뼈에서 정수리까지가 길어지도록 척추를 늘려주세요. 오른쪽 힙에 오는 자극을 느낍니다. 한 호흡 더 쉬고 한 손 한 손 바닥을 짚으며 상체를 일으킵니다. 오른 다리를 들어 올려 발목 당긴 상태로 두 손을 다리 아래로 넣어 흔들흔들 움직입니다. 오른 힙을 스트레칭합니다. 손을 풀고 발을 내려주세요. 두 발 맞댑니다. 우리 나비 자세 비틀기를 할 거예요.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 어깨를 왼 무릎 가까이 척추를 왼쪽으로 비틀어주세요. 마시는 숨 가운데로 돌아와서 내쉬는 숨에 반대쪽 왼 어깨 오른 무릎 가깝게 마시고 중앙 내쉬고 척추 왼쪽 비틀기 마시고 내쉬고 척추 오른쪽 비틀기 한 세트 더 마시고 내쉬고 척추 비틀고 마시고 내쉬고 척추 비틀고 가운데로 돌아와서 테이블 자세에 앞서 손목 관절 풀어주세요. 주먹 쥐고 손목을 가볍게 돌립니다. 잊지 말고 반대쪽도 돌려주세요. 자, 손목 가볍게 털어주세요. 양손 무릎 발끝을 매트로 가져옵니다. 손목은 어깨 아래, 무릎은 골반 아래, 배꼽을 척추 쪽으로 끌어당기며 코어에 힘을 채워주세요. 그 힘 그대로 마시고 내쉬는 숨에 무릎을 바닥에서 10cm만 들어올립니다. 마시는 숨에 다시 내려왔다가 내쉬는 숨에 무릎 들어올리며 복부를 척추 쪽으로 더 끌어당겨주세요. 마시고 내려왔다가 내쉬고 무릎 들어올리며 손바닥으로 바닥을 조금 더 힘있게 밀어보세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무릎 들어올립니다. 복부 힘 마시고 내쉬고 그대로 골반을 하늘을 향해 들어올리며 다운도 오른 무릎 접었다, 왼 무릎 접었다, 다리 뒷면에 스트레칭합니다. 동시에 척추도 길게 늘려주세요. 발 뒤꿈치를 들어올리며 무릎을 살짝 접어 골반을 더 높게 들어올립니다. 배와 허벅지를 조금 더 가깝게 가져와 보세요. 그 상태에서 등이 말리지 않는다면 무릎을 쭉 펴도 좋습니다. 자, 이제 오른발을 매트 앞으로 가져옵니다. 왼 무릎 바닥으로 내리고 한 손 한 손 무릎 짚으며 상체를 일으킵니다. 로우 런지, 골반은 중립 상태. 왼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발등을 바닥으로 내려도 좋아요. 쿠션을 무릎 아래에 대도 좋아요. 숨을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그대로 두 손 등 뒤로 가져가 깍지를 끼고 날개뼈를 모아주세요. 가슴을 하늘을 향해 조금 더 들어올리며 어깨를 시원하게 열어주세요. 숨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손깍지 풀고 양손 오른 발목 옆 바닥을 짚습니다.
오른무릎을 펴며 왼 힙과 무릎을 일직선상으로 맞춰주세요. 골반이 한쪽으로 뒤틀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때 앞다리 정강이 부근에 근육에 오는 자극도 느껴보세요. 그리고 나서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깁니다. 오른쪽 허벅지 뒷면에 조금 더 강한 자극이 올 거예요. 상체를 숙이는 것보다 척추를 곧게 펴는 데 집중해 보세요. 숨을 마시고 내쉬고 다시 오른 발바닥 바닥 무릎 깊숙이 접고 왼손 매트 짚고 오른팔 하늘을 향해 뻗으며 척추를 비틀어 주세요. 이지 트위스트. 왼 발끝이 세워진 상태에서 괜찮다면 뒷무릎을 매트에서 들어올립니다. 호흡합니다. 비틀린 척추, 길게 뻗어진 내 오른손. 오른팔을 뒤로 보내며 두 팔을 그대로 머리 위로 들어올립니다. 양팔은 평행이 되도록 뻗어주세요. 하이런지. 엉덩이가 무겁게 가라앉지 않도록 양 허벅지 안쪽의 힘을 꽉 채워주세요. 오른 무릎과 발목은 일직선, 양팔 뒤로 보내며 원 그리고 내려와 매트를 짚습니다. 오른발 뒤로 보내 다운독. 잠시 호흡을 이어갑니다. 마시고 내쉬고 왼 다리 높게 들어올렸다가 양손 사이로 가져옵니다. 오른 무릎 바닥으로 내리고 한 손 무릎 짚으며 상체를 일으킵니다. 로우 런지. 골반 틀어지지 않도록 정렬을 중립 상태로 유지합니다. 마찬가지 오른 발등 바닥으로 내려도 좋고 오른 무릎이 불편하다면 무릎 아래에 쿠션을 대도 좋아요. 그대로 두 손 등 뒤로 가져가 깍지 낍니다. 견갑골을 모으고 조금 더 등 근육에 힘을 느껴보세요. 동시에 몸의 앞면도 시원하게 열어주세요. 숨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깍지 풀고 양손 바닥을 짚습니다. 왼 무릎을 펴며 오른 힙과 무릎을 일직선상으로 맞춰주세요. 골반 뒤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왼 정강이 부근에 근육에 오는 자극 느껴보세요. 척추는 길게 뻗은 상태로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봅니다. 왼 허벅지 뒷면에 그리고 종아리에도 자극이 올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 꼬리뼈에서 정수리까지가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척추를 늘려주세요. 숨 마시고 내쉬고 왼무릎 깊숙이 접으며 로울런지 자세로 돌아와서 오른손은 그대로 바닥, 왼팔을 하늘을 향해 뻗으며 척추를 비틀어주세요. 이지 트위스트. 조금씩 가슴을 하늘 쪽으로 열어주세요. 왼발끝 세워진 상태에서 그대로 괜찮다면 뒷무릎을 매트에서 들어올립니다. 왼팔을 뒤로 보내며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주세요. 어깨는 과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살짝 긴장을 풀어주세요. 왼다리, 오른다리에 균등한 힘을 느껴봅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손바닥, 왼발 뒤로 보내며 다운독 자세. 손가락 사이사이 넓게 벌리고 목구멍 뒤쪽으로 천천히 깊고 긴 나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자, 우리 플랭크 다운도 척추 웨이브를 탈 거예요.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며 등을 동그랗게 말아 어깨 움직여 손목과 일직선. 플랭크 자세. 다시 힙을 높게 들어 올리며 다운도. 발 뒤꿈치 들어 올리며 척추 웨이브 타고 플랭크 자세. 힙을 높게 들어 올리며 다운도. 등을 동그랗게 말며 어깨 움직여 손목과 일직선 플랭크. 골반을 뒤로 밀어내며 다운도. 두 번 더. 발 뒤꿈치 들어 올려 척추 웨이브 플랭크. 힙을 높게 들어 올리며 다운도. 한 번 더. 등 동그랗게 말며 플랭크. 그 상태에서 멈추어 호흡합니다. 골반 쭉 밀어내며 다운도. 힙을 스트레칭합니다. 비둘기 자세. 오른다리 높게 들어올렸다가 접은 상태로 매트 앞쪽으로 가져옵니다. 상체는 세워진 상태로 왼쪽 골반과 발목은 일직선으로 뻗어주세요.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내쉬고 골반 중립 상태. 엉덩이가 들리면 오른쪽 엉덩이 아래에 방석이나 블럭을 놓아주세요. 천천히 상체를 숙이며 잠자는 비둘기 자세.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이마를 손등 위에 얹어도 좋습니다. 골반 주변 근육의 혈액순환을 돕는 좋은 자세예요. 다시 상체를 일으킵니다. 뒤에 있는 왼발을 들어 올려 왼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발등을 엉덩이 쪽으로 당겨주세요. 내 왼 허벅지 앞쪽에 오는 자극을 느낍니다. 숨을 통해 불필요한 긴장을 조금 풀어주세요. 잡은 손을 풀어주세요. 천천히 오른발 뒤로 보내며 다운독 자세에서 만나요. 반대쪽 왼다리 높게 들어 올렸다가 접은 상태 매트 앞쪽으로 가져옵니다. 상체를 조금씩 일으키고 그 상태에서 멈추어 호흡합니다. 왼 발목을 당겨 왼 무릎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상체를 숙이며 잠자는 비둘기 자세. 팔꿈치 바닥, 이마는 손등. 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이 균등하게 흘러가도록 그 상태의 나를 바라봅니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오른발 들어 올려 오른손으로 발등을 잡고 엉덩이 쪽으로 당깁니다.
오른 허벅지 앞쪽에 오는 자극을 집중해서 느껴보세요. 몸이 너무 오른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가슴이 살짝 정면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풀어주세요. 왼발을 천천히 뒤로 보내며 우리 엎드린 자세에서 만나요. 두 다리는 골반 넓이, 발등으로 지면을 꽉 누릅니다. 두 손 등 뒤로 가져가 깍지를 끼고 가슴을 바닥에서 들어올립니다. 그대로 조금만 더 버팁니다. 계속해서 호흡하세요. 가슴 조금 더 높게 내쉬고 마시고 조금 더 높게 내쉬고 마지막 마시고 내쉬는 숨에 내려주세요. 무릎 조금 더 넓게 벌리고 엉덩이를 발 뒤꿈치 위로 가져와 아기 자세. 이마 편안하게, 등도 편안하게. 두 팔 최대한 왼쪽으로 가져가 등과 옆구리를 스트레칭합니다. 반대쪽 두 팔 오른쪽으로 가져갑니다. 나의 등과 옆구리의 공간 느껴보세요. 가운데로 돌아와 아기 자세에서 다시 한번 긴 호흡을 비워냅니다. 천천히 앉는 자세로 돌아옵니다. 편안하게 앉아도 좋고 접혀진 한쪽 다리 위에 다른 발을 올려 연꽃 자세로 앉아도 좋습니다. 고관절과 무릎, 발목의 유연성이 필요한 자세예요. 무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두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얹은 상태. 잠시 이곳에서 차분하고 아주 깊게 뿌리 내린 나의 에너지를 느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트를 깔고 요가 수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나 스스로에게도 꼭 감사함을 전해주세요. 지금 당장의 드라마틱한 결과가 아닌 꾸준한 수련을 통해 하나, 둘, 변해가는 내 몸을 바라보는 그 여정을 즐겨보세요. 마시는 숨 좋은 에너지를 들이키고 내쉬는 숨 불필요한 긴장을 내보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내 심장 앞에서 합장. 오늘도 저와 함께 수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마스테.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꾹, 구독 버튼도 꾹 눌러 저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